너 곱게 자랐나 보다. 사람들 다 이렇게 일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연기를 하면서 잠깐 현타가 오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뉴질랜드 워홀을 끝내고 지난주에 한국으로 들어온 구워홀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음대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워홀을 갔는데요. 당연히 키위잡을 하는 게 목표였지만 워홀 초반에는 일이 너무 안 구해져서 한식당부터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 집 근처에 캐셔 포지션을 뽑는 한식당이 있길래 CV를 보내고 트라이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음대라서 좀 예민하고 깐깐할 것 같다는 말을 시전하시더라고요. 보통 처음 만나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음대라서 예민하고 깐깐할 것 같다는 말은 뭐죠? 저만 모르는 무슨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건가요? 기분은 나빴지만 가난한 워홀러였기에 우선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캐셔 포지션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갑자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니까 트라이얼 때는 전혀 언급해 준적 없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손님 없거나 시간 날 때는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주방 가서 설거지 좀 도와주고 해. 이렇게 설거지를 도와주다 보니 나중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시간이 날때 캐셔를 도와주게 됐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설거지만 엄청 하고 있는데 맨손으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손과 팔의 피부가 다 갈라지고 나중에는 너무 따가워서 사장님한테 고무장갑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곱게 자랐나 보다. 사람들 다 이렇게 일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연기를 하면서 잠깐 현타가 오는데, 이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대사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넌 애가 왜 그런 식이니? 영어를 그렇게 못해서 여기서 어떻게 워홀을 하려고 했니? 등, 직접적으로 한심하다,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면서 제 자존감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죠. 또 주방 안에서 담배도 피시고, 그날 덜 팔린 음식들을 보관해서 다음날에도 파시고, 위생 상태가 정말 꽝이었어요.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찌들어서 이제 복구할 수 없을 정도. 어딜 닦아도 끈적함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사실 이분이 뉴질랜드 계실 때 저랑도 친하게 지내고 제 남자친구랑도 같이 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자기 학교 친구를 데리고 이분이 일하는 곳에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분이 일하는 날은 아니었는데 남자친구 친구가 한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를 시켰는데 떡볶이에서 쉰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의 친구는 외국인이니까 떡볶이 맛이 원래 어떤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친구도 쉰내가 나니까 당황해가지고 아 원래 떡볶이가 이런 맛이 아니다 막 해명을 하면서 결국 다 먹고 나오긴 했다는데 그날 밤부터 남자친구가 장염에 걸린 거예요. 원래 진짜 장이 튼튼한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지사제를 몇개 가져다 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다가 한번 일이 터졌어요. 테이크어웨이 손님들한테 반찬을 사이드로 챙겨드려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챙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얼른 챙겨서 뛰어나갔죠. 그런데 이미 멀리 가셨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챙겨갔던 반찬을 그대로 들고 돌아와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가 왜그 모양이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동안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내서 그날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참느라 목구멍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난 네가 일 못해도 안고 가려고 했는데 넌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넌왜 그러니 등의 말을 하시면서 절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일 못한다고 했으면서 직원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잘라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또 잡는 거지? 약간 직원한테 막 나쁜 말 해서 직원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아 너무 재밌어 막 이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가? 저를 그만두지 못하게 잡는 그 순간까지 좀더 적응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닌 네가 다른 애들보다 일 못해도 내가 봐주고 있는 거다. 다른 애들은 군말 없이 다잘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울컥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자르시라고 실랑이 하다가 마지막엔 갑자기 한 달만 버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버텨보래요. 이거 퀘스트예요? 태세 전환이 아주.
근데 이렇게까지 잡는 거 보면은 이 친구가 일을 그만뒀을 때 직원이 잘 안 구해지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워홀러들한테는 다 소문이 나 있는데 이분이 워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소문 아직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든가. 계속 싫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하길래 그냥 집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안 한다고. 히히. 이분이 여기 써주신 제보글을 보면 안 한다고 뒤에 히히를 붙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게 2주 동안 벌어진 일이랍니다. 빨리 탈출해서 다행이지만 2주도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이분하고 알던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일하다가 그만둘 그때쯤에 저랑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카페를 가가지고 막 이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여기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체가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문에 찌거나 이러면은 손톱 빠지고 멍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손톱은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잠깐 혹시 만약에 비위 약하신 분 계시면 지금으로부터 한 30초 정도 뒤로 스킵을 하세요. 여튼 엄지손가락이 까맣길래 너 손톱 왜 이래? 이랬더니 일하던 데에서 설거지를 하루 종일 하는데 고무장갑을 안 줘서 물이 손톱 밑으로 차가지고 손톱이 들려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면서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저도 비위가 약해서. 근데 저는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직원들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 자식들이 다른 데서 일하다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날 뉴질랜드로 워홀 간 아들 딸이 갑자기 보이스톡이 걸려와요. 아빠, 엄마, 나 일하는 데서 고무장갑을 안 줘서 손이 다 갈라지고 손톱이 빠졌어. 이러면 원래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직 발톱은 안 빠졌니?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한식당에서 일하는 게 현지 잡을 하는 것보다 안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실 때 막 생활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지 마시고 그 참아낼 에너지로 다른 잡을 빨리 구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제보자분도 2주 만에 탈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저런 정신적 압박을 2주 동안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2주가 2주 같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사연에서 사장이 지금 하는 말이 다 그렇게 일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곱게 자랐니.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 딱 전형적인 틀리체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산 지 지금 거의 약 2년이 돼가는데 여기 있는 나이 드신 한국 분들을 만나면 느껴지는 게 딱 그분들이 이민 왔을 때 한국 정서를 그대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좋은 어르신 분들을 또 많이 뵈기도 했고 근데 사실 지금 한국은 되게 격동하는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도 이런 그 변화하는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이든 타의이든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연의 사장 같은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옛 90년대쯤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이민을 와서 현지 문화나 정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들끼리만의 한인 교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50, 60대 분들도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랑은 대화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지금 올 온 20대 분들이 이 사연 속 사장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분은 우리랑 세대가 다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홀러분들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절대 일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얘긴가 하는 사장님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내 딸, 내 아들이 이 정도만큼은 되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는 노동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또 직원들 대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썰과 비슷한 일을 당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고 나도 한국인한테 당한 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낼름낼름으로 DM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전 세계에 있는 워홀러 유학생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